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변수와 배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 variables 변수가 뭐냐면 일단 특정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100 이렇게 했을 때 a라는 단순한 알파벳이 아니고 이때 a는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a라는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100이라는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대입을 뜻하는 거죠. 이들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변수다라는 거죠. 자, 작성 규칙. 첫 글자는 반드시 영문자나 한글로 시작하고요. 아울러 영문자, 한글, 숫자, 밑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약어는 사용할 수 없다. 변수로 사용자가 임의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지 않아도 프로시저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옵션을 explicit 명백히 하라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이랬을 땐 반드시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반드시 변수를 선언해줘라. 말장난 조심하시고 자 선언하는 방법은 dim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이 오고요. 그 다음에 as 데이터 형식이 오면 돼요. 예를 들어서 dim name, name을 as string 문자열로서 선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dim a라는 알파벳 한 글자를 as 인테자로 정수형으로 선언하겠다. integer 우리 엑셀 int 함수 기억나시죠? 정수와 함수 그 풀네임이죠. 정수.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할 때는 이제 dim static 정적 그 다음에 private 개인의 사적의 public 일반 공공의 뭐 이런 뜻이죠. 대중의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variant 형식으로 사용이 돼요. variant 그럼 변종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변수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은 변수 이름 equal 값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체 변수일 때는 set이라는 명령을 이용한다라는 거 set 변수 이름 equal 개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선언하는 위치 그 다음에 사용 범위인데 일단 모듈의 처음에 dim 그 다음에 private 그렇게 되면 해당 모듈 내에서 둘 다 해당 모듈 내에 모든 프로시저다라는 거죠. private 그러면 이제 개인의 사적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public 그러면 일반의 공공의 그래서 모든 모듈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 내부에서 dim, static 그러면은 해당 프로시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데 static 그러면 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정적 변수 선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상수 가겠습니다. constant 그러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또는 뭐 변함이 없는 이런 뜻이 있는데 상수는 변수에 대입되는 값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pi Excel 함수에서도 배웠었죠. pi 그럼 뭐예요? 원주값 3.14 그죠? 정해진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상수는 숫자 상수 또 문자 상수 문자 상수는 이제 반드시 따옴표를 묶여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상수는 프로그램 처리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을 의미한다. 컨스턴트가 일정한 변함이 없는 끊임없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 컨스턴트 상수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렵네요. 됐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const const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요. 그래서 public const pi를 as double로서 근데 3.14를 주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pi는 3.14159이 계속 가겠죠. 더블이니까. 자 이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엑셀에서 내장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xl로 시작하는 것들 그 다음에 vba에서 내장 함수 vb로 시작한다. 이건 좀 간단히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 VB yes no 예 아니오 단추 그 다음에 VB retry 그러면 제시도 하는 거죠. cancel 취소 제시도 취소 단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pattern automatic 패턴을 자동으로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 그 다음에 maximize 에서 창을 최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상수다라는 거죠. 내장 상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의 상수 사용자가 정의하는 상수 정도만 아셔도 돼요. 변하지 않는 값을 뜻한다 됐고요. 자 이번에 배열이라는 거 가겠습니다. 자 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아파트 구조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데이터형을 가진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걸 우리는 배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가로 안에 그 크기를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배열 선언하는 방법, 그 인덱스가 사용되는데 뭐냐면 DIM이나 퍼블릭을 사용해서 선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시작 인덱스 번호는 생략이 가능한데 0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옵션 베이스 기본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옵션 베이스 1 그러면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하는데 옵션 베이스 1 그럼 1부터 시작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배열의 종류, 정적 배열. 배열 선언 시 크기를 지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 20 as 인테자. 그러면 인테자로서 정수로서 홍이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배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hong 처음에는 0, 그죠? 그 다음에 hong 홍 1 이런 식으로 20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칸을 굳이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20개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배열이에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형을 가졌다. 그래서 이거 같은 데이터형 무슨 데이터형이에요? 인테자형이다라는 거죠. 됐죠? 다음 동적 배열, 다이나믹 배열 선언 시 크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적 배열이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게 배열이다.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과 크기, 우리 인테자 같은 경우 2바이트의 정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블 같은 경우는 이제 8바이트의 실수 되죠. 커런시라는 거는 8바이트인데 이제 통화요, 통화 데이트 날짜. 스트링은 아까 문자열 길이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베리언트 지정 안 했을 때, 바이트는 여러분들 뭐 1바이트라는 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 부울린 그러면 2바이트의 논리값이다 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문법 가겠습니다. 제어문이 있죠. 제어문이라는 건 어떤 순서를 갖다가 통제하겠다, 변경하는 명령문이다. 그래서 if then 어떤 조건이, if 다음에 여기 조건이 와서 then 찬성이면, 참이면 여기고, else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해라. 그리고 and if, if문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됐죠? 자, 뭐 설명 쭉 되어 있는데 바로 들어가죠. if 조건식이 와요. if 이 조건식이 참이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예요. then 여기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다, else 거짓이다,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 놓고 and if 끝내라 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if 셀 일행일렬에 있는 어떤 값이 90 이상이냐, 이거는 이상이니까 90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박스에 의해서 우수라고 뿌려주고, 땡땡이 우수 땡땡이, 그렇지 않다 그럴 때는 그냥 보통이라고 뿌려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90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보통. 됐죠? 이게 바로 if then else and if 문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케이스, 어떤 케이스일 때 선택하라, 그 다음에 and select 같습니다. 자, 얘도 바로 얘를 가지고, 자, 셀렉트 케이스 어떤 값 수식이 이러이러한 경우다 라는 거죠. 어떤 경우, 값 1일 경우, 그럴 때는 명령문 1을 실행하고, 케이스 값 2, 값 2일 경우 명령문 2, 그 다음에 케이스 else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값이 없을 때라는 거죠. 실행문 3, 그 다음에 and select 됐죠. 가겠습니다. 자, select 케이스 ord야, order라는 어떤 변수가 1이냐 그러면은 메시지 박스 택배 서비스, order가 2냐 그러면 퀵 서비스, 그러니까 1이냐 2냐 그죠?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3이겠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1이 택배고 2가 퀵 서비스니까, 그러면 케이스 else 1도 아니고 2도 아니냐 그러면 전철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박스로 뿌려준다. 그 다음에 end select 됐죠. select 구문.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라는 케이스 is 이런 것도 있는데 가겠습니다. 케이스 2는 이제 특정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셀렉트 선택하라 케이스 레인지 C8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값이 90에서 100까지다. 그러니까 케이스 2 이렇게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케이스 2 90에서 100 그러면은 우수, 뒤에 8에 케이스 70에서 89 90 그러면 겹치니까 보통, 케이스 62 69 노령요함 그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59 이하가 되겠죠. 경고. 바로 이렇게 케이스 2를 가지고 특정 범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케이스 is, 이것도 마찬가지죠. select 케이스 c의 8이 90 이상 그죠? 90 이상인 경우다. 그럴 때는 우수. 그 다음에 70 이상이다. 보통. 그 다음 60 이상이다. 노력을 요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 됐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케이스 2로 줄 수도 있고 is를 가지고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반복 체험은, 자, 포넥스트문 가겠습니다. 자, 포넥스트문은 시험 문제에서도 잘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반복 포넥스트문은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의 대표적인 건데 얘는 일단 가겠습니다. 포가 나오고 변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값이 나오고 종료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텝에 의해서 단계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 넥스트, 이 안에 있는 명령문을 시작 종료 단계값만큼 여기를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건데 포 i는 i가 꼭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임의적으로 i는 1, 2, 10, 1부터 10까지 스텝 1 단계값이 1이에요. 그럼 1, 2, 3, 4, 5, 6, 7, 8, 9, 10. sum은 sum 플러스 1이 아니고 i입니다. 그리고 next, 이 for next 얘는 i가 처음에 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해서 점점점 어디까지 가요? 10까지 갑니다. 단계값이 1이니까. 그래서 1부터 10까지 합을 구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sum, sum 플러스 i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여기는 i는 1이 왔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sum은 0이거든요. 그럼 0 플러스 1이 돼가지고 그 값이 1이 들어가요. 어디에? sum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i는 2죠. 됐죠? 그러면 아까 sum이 1이었으니까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더하기 1을 써서 또 3이 들어갑니다. 하나 더 할까요? 마이너 3이 되죠? 그럼 아까 sum이 뭐였었어요? 얘가 와야 돼요? 3. 그럼 또 6이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1부터 10까지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포넥스트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4i는 0부터 10까지 스텝이에요. 그러면 0부터 시작하니까 스텝 2니까 0, 1, 2, 2가 되겠죠. 2, 3, 4.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2분은 2분 더하기 i.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sum, sum plus i를 일부러 좀 바꿨어요. 뭐예요? 짝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홀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얘는 1, 2, 10 그래 놓고 스텝 2. 이것만 1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3, 5, 7, 9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add는 add 더하기 i 이렇게 하면 되죠. odd는 odd 더하기 i. 이게 바로 홀수의 합, 이게 바로 짝수의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for each next 가겠습니다. for each next는 뭐냐면 개체 집합이나 배열에 대한 명령 실행 시 반복 처리하는 명령어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for each 명령어니까 그대로 아셔야 되겠죠. 변수가 오고 next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i라는 데는 이제 땡땡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글자를 넣고요. for each 반복하라 라는 거죠. a1에서 a3 범위에서 문제는 뭐냐면 my.value에다가 i 값을 넣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걸 여기다 i는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되는 거고 my.value에다가 그렇죠? 반복해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넣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A1에서 A3까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문. 두라는 건 뭔가를 해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서 두 while 루프예요. 반복문이죠, 얘도. 그래서 얘는 두 while, 뭐뭐를 해라. 뭐뭐 하는 동안에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이 명령문을 실행하라. 그래서 두 루프문. 두 while 루프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요. 자, i에 1이 들어가 있죠? 두 해라.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i가 1이 들어가 있고 i하고 50하고 비교해서 50이 더 크거나 같을 동안에 sum은 sum 플러스 i 됐죠? 그 다음에 i 값은요. i는 i 더하기 1. for next 문처럼 자동적으로 증감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i는 i 더하기 1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do while loop 명령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m은 sum 플러스 i 명령문. 그 다음에 i는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되죠. 카운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i는 i 더하기 1이다라는 거죠. 자, 두 문이 또 있어요. 두 문이 또 있는데 얘는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르죠. 두
일단 해라. 이 명령문을 일단 해라. 그래 놓고 while 문이 뒤에 가 있어요. 자, i는 50이에요. do someone plus i를 해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i가 50이니까 이 i가 50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i는 i 더하기 i는 i 마이너스 1이에요. 50 마이너스 1 그럼 4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얘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요? i가 1하고 비교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1이랑 같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카운트가 거꾸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50, 49, 48, 그렇죠? 바로 그 의미죠. 얘는 while 문이 밑에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do until 뭐뭐 할 때까지 do until loop, 그죠? do while loop랑 같은 개념인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얘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됐죠? do until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loop다라는 거. 그래서 조건식이 거짓일 경우 수행되므로 조건이 참일 때 반복을 중지한다. 그래서 h에다 1을 집어넣고 do 해라 until 뭐 할 때까지, h가 처음에 1이죠? 50하고 비교해서 이 i가 5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 그죠? 까지 썸썸 플러스 h, 그 다음에 h는 역시 카운트 역할을 해야 되겠죠? h는 h 더하기 1, 요거를 갖다가 h가 처음에 1이었는데 얘가 계속 증가함으로 해서 5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얘를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do while, do until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do, loop, while 반복문, 그 차이점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with, and with,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자, with, and with 마저 설명드리고요. 우리 포넥스트문 같은 경우는 중요하니까 한번 실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with, and with인데 with가 나오고 and with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개체명이 나와요. 개체명이 나오고 보세요. with, and with. 자,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with가 비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select.font 폰트를 선택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조심하실 게 뭐냐면 하나의 개체에 여러 가지 메소드나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with 구문을 사용하게 되면 명령어 길이를 줄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네임은 도듬체, 글꼴이에요. 글꼴을 도듬체로 주겠다. 사이즈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크기고. 그 다음에 볼드, 굵게. 그죠? 추루루. 그 다음에 이탈릭체, 기울이는 거죠? 그것도 추루. 그러니까 기울리는 거죠. 기울리면서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이름은 글꼴 도듬체, 네임으로 주는 거죠? 요런 식의 속성들 또는 메소드를 갖다가 with and with로 select.font로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길이를 줄이겠다는 뜻이에요. 자, 글꼴은 도듬, 글꼴 크기는 18, 진하게 볼드, 그 다음에 이탈릭, 기울임. 됐죠? 자, 우리 포넥스트문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죠. 지금 for i는 1부터 10까지 스텝이래요. 그럼 1부터 1, 2, 3, 4, 5, 6, 7, 8, 90이고 sum 플러스 1이 아니고 i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for next 그래서 여기 i하고 for 여기 i는 일치해야 되고 next의 i는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가시고, 됐죠? 그 다음에 debug.print sum 그러면은 sum 플러스 i 할 때 그 1부터 10까지 합을 이 값을 갖다가 여기 직접 실행에 나타나게끔 하는 명령어고요. 얘는 디버그 프린터는 그 다음에 메시지 썸은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메시지 썸 뭐 일단은 맞고요. 여기다가 직접 실행에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1부터 10까지 스텝 1이에요. 그럼 실행을 시키면 1부터 10까지의 합 뭐가 왔습니까? 썸에 데이터 요 debug.print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직접 실행창이 55가 1부터 10까지 합이 왔네요. 됐죠? 얘도 이제 지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메시지 박스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디버그도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킨다. 그러면
55가 메시지 박스에 의해서 결과가 나왔죠. 됐죠? 얘도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냐면 1부터 10까지 가는데 만약에 여기를 2로 줬다. 2로 줬다. 그러면 1부터 가면서 단계가 2씩 뛰면 어떻게 돼요? 1, 3, 5, 7, 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실행시키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홀수의 합이죠. 1, 3, 5, 7, 9 가니까 25가 나왔네요. 됐죠? 25. 그 다음에 이번에는 0부터 시작값을 0을 주겠습니다. 자, 0부터 10까지 가는데 단계값이 2예요. 그럼 0, 2, 4, 6, 8. 그렇죠. 10까지 해서 짝수의 합 30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30이 왔죠. 이렇게 해서 포넥스트문 직접 한번 실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포넥스트문 가지고 1부터 10까지 합이라든가 짝수의 합, 홀수의 합, 그 다음에 요즘은 1급에서 이렇게 그 프로시저에 관련된 코드들을 주고 나서 결과를 물어본다거나 또는 과정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해당되는 명령어, 적합한 명령어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뢰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또 도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려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또 우리 변수 기본 문법 간단히 배운 경우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배운 정도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입출력문 그 다음에 오류 처리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